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정밀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오늘 가지고 온 게스트는 여름방학 수학학습 고민상담 게스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의 페이지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떻게 이 기간을 좀 공부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 상담에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댓글을 남겨줬는데, 여기서 이 다섯 개, 이 고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상담을 드리는 캐스트 영상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일단, 첫 번째 고민. 두둥. 난이도가 높거나 서술형 문항에 대한 접근법 고민입니다. 분명히 이제 오늘 선생님이 이그 고민들을 읽어주면서, 내 고민이다! 이거 내가 남긴 댓글인데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주세요. 자, 미리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고민이 엄청 많은 고2 학생입니다. 일단, 고1 때부터 내신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많이 걱정하고, 선생님이 난이도를 높이시면 되게 당황하고 서술형 문항도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서술형 문항은요, 평소에 내가 숙제하고 그냥 수학 공부할 때, 그럴 때 서술하는 연습 자체를 좀 예쁘게 하는 연습을 하세요.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예쁘게 서술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 시험 기간 다가와서 그제서야 서술형 문항을 이렇게 쓰려고 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연습이 안 됩니다. 이거는 평소 습관 자체를 좀 그렇게 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막 수학은 공식, 뭐 개념 이런 거 유도 과정 있잖아. 그런 거 그냥 이해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내가 저 유도 과정을 나도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나? 이런 거를 꼭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세요.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쭉 증명해주고, 오케이, 저렇게 되는 거군. 이렇게 듣고 그냥 넘기지 말고, 내가 저 공식을 똑같이 유도할 수 있는지 증명 과정을 한번 이 서술을 해보라고. 요런 게 평소에 습관이 잘 되어야 서술형 문항도, 좀 이게 그때 막 시험 기간 닥쳐가지고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평소 연습한 거를 우리가 시험에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객관식 문항, 그리고 서술형 문항이 아니라 아마 주관식 단답형 문항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끝까지 풀지 못해서 1등급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어려운 문항 같은 경우가 내가 이게 좀막 이렇게 손대기도 엄두도 안 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뭘 추천하냐면, 그 문항의 이전 난이도 있죠? 중에서 중상 난이도의 문항. 그럼 그 문항의 난이도는 보자마자 바로 풀이가 가능한지 일단 이거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손을 댈 엄두도 안 난다의 문항은 내가 아마 그 문항의 난이도 이전 단계도 사실 안 풀릴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일단 중에서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이 그냥 보자마자 큰 고민 없이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충분히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보다 윗단계의 난이도 문제를 풀때 이제 어느 정도 손을 대보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될것 같은데 좀 설계가 되고 할 거야. 그리고, 뭔가 내가 특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라던가 그러한 문제의 어떤 단원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그냥 진짜 넓은 범위로 모든 문제 유형과 모든 문제의 단원이 다 어려운 건 아닐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특히 약한 거, 내가 특히 손도 못 대는 그런 단원이나 유형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부터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다? 진짜 엄두도 안 난다? 그럼 바로 그 이전 단계 문항의 난이도부터가 정복이 되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시험은 이제 학력 평가 문제랑은 좀 다르게 이 출제되는 출처가 교과서, 뭐 부교재, 뭐 아니면 이전 기출 문제들 이런 거에서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분명 나온다고 한그 소스에서 내가 정말 그 소스를 완벽하게 진짜 막 보자마자 풀릴 정도로 연습이 되었나? 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
선생님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수학 내신 같은 거 준비할 때 교과서 부교재는 정말 최소 5번은 풀었던 것 같거든? 딱 보자마자, 이거? 이거 어떤 단원에서 가장 오른쪽 아래 끝 페이지에 나왔던 그 문제네? 이게 떠오를 정도로 연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갔어? 왜냐면 내신 시험은 이제 이 학력평가랑 다르게 시간이 엄청 짧잖아. 50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내가 완벽하게 교과서, 부교재, 기출문제, 완전 정복을 했나, 이것부터 고민하시고요. 이게 완전히 정복돼야 얘네를 변형했을 때 난이도가 살짝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좀 어느 정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좀, 그래도 이 뭔가 사고력을 발휘할 그런 여지가 있다. 그거를 완벽하게 정복을 안한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고민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되고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능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네, 조언 잘 들으셨죠?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 시험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실수를 자주 하게 된대요. 이 친구는 잦은 실수가 고민이래요. 점점 나아지고 있긴 한데, 시험만 보면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게 너무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힘든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일단, 잦은 실수. 자, 시험 볼때 실수에도 분명히 유형이 있다? 나는 있잖아. 고등학교 때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런 실수를 했어. 이게 루트 안에 짝수가 있으면 자꾸 2가 생각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루트 6을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2라고 작성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루트 8도 이걸 나 혼자 2라고 작성해서 풀고 있어. 아니면 어떤 친구는 이런 실수를 한다? 자꾸 짝수만 보면 약분을, 그러니까 반으로 약분을 하는 거야. 6인데 어느 순간 3이라고 쓰고 문제를 풀고 있다거나, 14인데 혼자서 머릿속으로 반으로 나누고 7이라고 쓰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유독 부호 실수를 많이 한다던가. 이렇게 자기가 분명히 진짜 진짜 자주 하는 실수의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 실수 패턴을 먼저 파악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떤 걸 했냐면 조그마한 실수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자주 하는 것마다 거기다 적어내는 거야. 짝수 보면 자꾸 뭐 반으로 나누지 않기.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조심하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내가 딱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 실수 노트를 펴서, 아, 맞다. 내가 이런 거 실수 자주 했었지라는 걸쭉 한번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좀 그래도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친구의 실수 패턴을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에 그걸 어디 이렇게 메모에다가 좀 적어놓고 내가 매번 보고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인지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드세요. 이해갔어?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은 모의고사는 항상 1등급이 나오고 검토할 시간도 많아서 여유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문제에서 가끔 실수를 해요. 자, 실수 어떻게 줄이는지 조언 드렸죠? 내신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긴장감은 별개로 압박감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긴장 조절은 잘하는 편이라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진 않은데 원인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내신에서 시간 부족 사실 계산 실수 때문에 문제를 다시 풀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계산 실수를 글씨를 잘못 보는 그런 황당한 이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식해도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수학 진도를 미리미리 나하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도 그 방식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은데 수투가 완벽하지 않은데 방학 동안 미적분 공부를 하는 게 괜찮은 선택일까요? 일단 자 내신에서 시간이 부족한 건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려면 선생님이 앞에 고민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있잖아.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몇 페이지 어디에 있었지라는 게 생각날 정도로 진짜 완벽하게 달달달달 통달이 되어야 되고요. 그지? 내신 시험이 나오는 그 소스에서 그 정도로 연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압박감이 심하고 유독 내가 시험에 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항상 느끼는 것 같으면 그 분명히 우리 학교랑 비슷한 난이도의 그런 시험을 내는 지역 학군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학교들의 이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나 혼자 어떤 시험 리허설이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를 보세요.
그래서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에 하나씩, 그러니까 시험 기간 됐을 때 하루에 하나씩 50분 두고 아니면 뭐 45분 두고 그렇게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물론 시험범위 맞는 학교로 해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 하루 전까지 계속 모의고사를 치르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또 어떤 걸 실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시간 분배를 잘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게 되면서 점점 더 나아질 것이고 또 시간 컨트롤도 잘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거에 대한 압박감도 어느 정도 연습이 많이 될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특히 시험 때뭐 시간 부족해요. 뭐 아니면 너무 떨려서 마인드 컨트롤도 힘들고 뭐 이러쿵저러쿵 해요 하는 친구들한테는요. 비슷한 진도, 뭐 비슷한 시험 범위, 뭐 난이도를 가진 지역 학군의 기출 문제로 리허설 연습을 좀 여러 번 해보라고 해. 그래서 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니까요. 꼭꼭 한번 요렇게 리허설을 치러보세요. 자, 그리고 수투가 완벽하지 않은데 미적분 공부를 하는 게 괜찮은 선택일까요? 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치면 완벽한 친구가 있을까? 그 완벽한 친구는 수투를 100점을 맞아야만 완벽한 건가? 수투를 100점을 맞아야만 미적분을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근데 내가 뭔가 너무 찝찝하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수투 그 문제 같은 거 있잖아. 쭉 한번 평이한 난이도로 한번 시험을 보고요. 거기서 내가 평이한 난이도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많이 틀린 어떤 단원, 뭐 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보충하고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 공부를 파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도 돼. 미적분 공부를 하다가 내가 또 거기서 부딪히는 어떤 수투의 구멍을 만날 거야. 그럼 그때 다시 수투의 구멍을 메꾸셔도 괜찮아요. 약간 완벽주의가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모든 친구가 수투를 100점 맞아 미적분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민 가겠습니다. 시험에 변형 문제 출제 시 당황해서 시험 성적이 안 나온대요. 이거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고민, 두 번째 고민에서 둘다 얘기했던 건데요. 뭐라 그랬어? 학교 시험에서 있잖아. 교과서, 부교재, 인근 지역 기출 문제, 우리 학교 전년도, 전전년도 기출 문제. 이런 게 완벽하게 달달달달 통달되어 있으면 보자마자, 이 문제 어디 나왔던 건데?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 정도로 연습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형이 되어 있어도 내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정도로 우리 학교 시험이 나오는 그 소스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달이 되어 있는지 먼저 고민을 해보세요. 아마도 안 되어 있을 거야. 학교 시험은 그래도 비교적 잘 보기가 쉬워. 학력평가 수능보다 훨씬 더 범위가 좁잖아.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또 추천하는 거는 이제 학교 그 출판사 있지. 우리 학교 교과서 출판사나 아니면 뭐 우리 학교랑 부교재가 같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의 기출 문제 꼭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변형해가지고, 물론 꼭 우리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교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다양하게 체험을 해보면서 일단 어떻게 변형이 되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만나서 긴장하고 떨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좀 이제 긴장감을 낮출 수 있어. 그런 뭔가 여러 가지 변형된 문제를 좀 만나다 보면 딱 변형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의 긴장감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서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뭔가 겁을 먹어가지고 내가 평소에 좀 발휘하지 못, 무슨 얘기지? 평소에 실력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던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시험에서 변형 문제가 나오거나 조금만 난이도를 선생님이 높이면 당황해서 잘못 보는 것은 어떻게 해라? 일단은 먼저 오늘 똑같은 얘기 진짜 여러 번 하는데 교과서, 부교재 이런 것들 달달달달 통달될 정도로 연습해야 되고
인근 지역 학교 기출문제들, 그리고 우리 학교랑 부교재 같은 학교들, 아니면 뭐 교과서 출판사 같은 학교들, 그런 학교들 기출문제 위주로도 여러 번 한번 연습해봐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완벽한 결과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미적분 공부를 시작하려면 연계성 높은 수학툴을 다시 공부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것도 아까 바로 전전 고민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그지? 당연히 수투에서 연관성 굉장히 깊습니다. 수원에다가 수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준 게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투를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는 건 사실 시간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야.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미적분을 공부하다가 만나는 수투의 어떤 그 벽이 생기면 그때 그 부분을 보충해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모의고사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있잖아. 수원, 수투 다 합쳐서 모의고사 같은 거 봐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단원에서는 2점짜리를 틀려. 그럼 2점짜리를 틀린 단원에서는 당연히 진짜 깊이 개념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3점짜리에서 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럼 그 3점짜리 틀리는 문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깊게 개념과 유형을 공부해주면 되고, 아니면 뭐 2점, 3점, 특히 4점까지도 맞아. 근데 어떤 단원에서는 진짜 어려운 고난도 4점만 틀려. 그럼 사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평가 이상으로는 좀 수투가 되어 있다라는, 수원 수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니까, 뭐 거기까지는 복습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어는 걸러도 되고, 어떤 단어는 개념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틀리는 문항의 배점을 보고, 아, 어떤 단어는 어떤 깊이까지 공부해야겠구나라는 걸좀 구분을 해두세요. 그래서 걸을 건 거르고, 괜찮은 건 넘어가고, 부족한 건 공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꿔주면 되는 거지.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한다라고 하면 뭐 나쁠 건 없지, 당연히. 나쁠 건 없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아, 진짜 내가, 그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야, 선생님의 강의 추천이 돼서 좀 그렇게, 뭐 어때? 내 강의인데. 선생님의 뭐 2주 챌린지라던가 프리시즌 같은 강좌 있습니다. 그런 강좌 보면서 좀 가볍게 전체적으로 도세요. 아니면 학력평가 데뷔특강 같은 거 있잖아. 그런 학력평가 데뷔특강에서도 개념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 유형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쭉 돌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겠죠. 그냥 개념 강좌나 이런 거는 너무 볼륨이 크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좀 비교적 라이트한 강좌들 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도셔도 뭐 이것도 나름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지. 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개념 인강 듣고 있는 중인데 개념 인강으로 어려운 문제 정복 당연히 안 됩니다. 네, 개념 인강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개념 인강뿐만 아니라 학원도 마찬가지야. 학원 가가지고 수업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 정복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문제는요, 충분히 자기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것만으로는 뭐 이거는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단순히 강의를 보고 듣고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불가능해. 스스로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풀이해보고 이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자, 수능에서 수원, 수투 미적 치는데 방학 중에 수원, 수투 복습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돼. 복습을 주기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고3 때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내신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내신 집중을 해야겠죠. 지금 보니까 수원, 수투를 1학기 때 보고 2학기 때 미적분을 보는 학교 같은데요. 미적분을 수능에서 칠 거면 2학기 때 미적분에 집중하는 게 맞지. 그런데 미적분에 집중하면서 내가 수원, 수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 캐치하시고 그런 부분을 메꿔가면서,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미적분을 공부하다 보면요, 분명히 수원, 수투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걱정만 너무 하지 말고 일단 미적분을 공부를 해봐.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만나. 그러면 메꾸세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반적으로 좀 라이트하게 쭉 훑어도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마지막! 여름방학 동안 어떻게 2학기 고민을 만족스럽게 공부해서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학원하고 인강에 대한 병행 고민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제목은 이렇고, 이 친구는 중3 때까지 초4부터 빠짐없이 학원을 다녔는데, 고1 2학기 때쯤부터 뭔가 오래 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특정 등급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걸 느꼈대. 그래서 고2 1학기까지 이렇게 끝나다 보니 지금 올려봐야 소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의지는 갈수록 약해진대. 근데 당연히 소용이 없지 않지. 선생님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렇게까지 수학 성적이 안 나오나?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고3 때 포텐이 폭발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의지가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은 특히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띄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힘을 내주시고. 그래서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2학기 때부터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요약하자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라는 건데, 학원을 열심히 다닌 거랑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건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단 우리 친구가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첫 번째, 내가 뭐 숙제를 하거나 수학 공부를 할때 너무 답지를 금방 보지는 않는지, 뭐 이런 거를 점검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두 번째, 뭐 평소에 숙제하거나 공부할 때는 괜찮은데, 뭐 시험 때 실수가 너무 잦아가지고 평소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낮은 등급인 건지, 뭐 아니면 내가 뭐 평소에는 이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니까 괜찮은데, 시험장 갔을 때 시간이 부족한 것 때문에 평소보다 성적이 또안 나오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뭐 그거에 대해서 일단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선생님 봤을 때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원을 오래 다니고 학원에서 오래 엉덩이 붙이고 있는 거랑 내가 정말로 이 책을 자꾸 문제를 잡고 오래 고민하고 공부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학원에서 갔다 오고 내 스스로 그냥 나만의 순공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그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나의 정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이 친구한테는 첫 번째 솔루션이야. 자, 그리고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고 선생님 강의로만 공부했을 때랑 학원을 다니며 강의를 들었을 때 등급 차이도 1등급밖에 나지 않는데 학원을 다시 끊고 메가스터디로만 공부하는 게 나을지도 고민되다가도 고3 올라가면 이과이기 때문에 미적분이 걱정되고 괜히 미적분을 했다가 등급이 더 떨어질까봐 미적분 말고 확통으로 선택하는 게 나을지도 고민됩니다. 일단, 내가 학원에서 얻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메가스터디 인강으로 얻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지금 학원을 결과적으로 다니고 있으면서 메가스터디 인강도 듣고 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학원에서 무엇을 얻고 있어? 이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건, 독학을 하는 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나의 주도하에서 다니는 거여야 돼. 그럴 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질문할 사람이 필요해서 학원을 다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진도를 나가는데 학원이 나랑 잘 맞아. 그래서 나는 학원을 다녀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왜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일단 이게 명확해야 되고, 그럼 인강으로 내가 취하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이게 명확해야 돼. 그냥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학원 다니니까 나도 수학학원 다니고, 애들이 인강 들으니까 나도 인강 듣고, 이거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는 선생님 봤을 때는 일단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나한테 학원이 필요한 이유, 나한테 인강이 필요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나한테 결과적으로 학원이 필요 없다. 혹은 인강이 필요 없다. 그럼 필요 없는 건 걸러야지. 나한테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어떤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럼 뭐 과외를 또 병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 나한테 필요한 게 뭐고 내가 학원에서 취하는 게 무엇이고 인강으로 취하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본 다음에 이게 병행으로 갈지 아니면 뭐 둘 중 하나는 걸러서 하나만 가지고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선택 과목 일단 미적분을 선택할 때는요 수원수투가 미적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 수원수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미적분 성적이 또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수원수투를 다시 쭉 복습하고 좀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미적분보다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확통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나는 이 진로 아니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미적분을 무조건 선택해야 돼. 이과를 가려면, 그러니까 어떤 과를 가려면 미적분을 가야만 했어. 하면 그냥 감수해야지 뭐. 이거는 모르겠어. 이건 선생님한테 맡기기보다는 우리 친구한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 내가 수원수투를 다시 메꿔서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진로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해야겠다? 그럼 미적분 선택하세요. 근데 나는 당장에 그냥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수원수투는 잘 안 되어 있다. 그럼 확통으로 가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고민까지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오랜만에 이렇게 20분 넘는 캐스트를 좀 찍게 되었는데 일단 고민 남겨준 친구들 정말 정말 고맙고요. 선생님이 이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린 것들이 진짜 많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진심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답변들 듣고 이번 여름방학 정말 보람차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선생님한테 꼭 좋은 결과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또 강의 그리고 캐스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